6.13 지방선거 연속기획 동네 일꾼 제대로 뽑읍시다 순서입니다. 경북에서도 광역기초의회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기성세대와 차별화된 새 정치를 펼치겠다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진한 에스프레소 향이 가득한 포항의 한 카페에 풋풋한 정치 신인들이 모였습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를 펼쳐보겠다며 도전장을 내민 청년들입니다. 젊은 나이에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 주변에 반대도 많았지만 지역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많이 만류하셨습니다. 왜 힘든 길을 가냐고. 그렇지만 그 누군가는 가야 되는 길이고 이번에 청년이 정치를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혼 정년기가 돼서 이제 시집가서 아기도 좀 낳고 하지 왜 무슨 정치냐. 예, 그 처음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지지를 하시는 편입니다. 젊은 후보들이 정치판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보다 기성세대와는 차별화된 정치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돈 없고 빽 없고 지방대학교 나와도 당당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런 용기 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젊은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예술을 접목한 거리 형성과 또 아울러서는 어떤 지역구 자체에서 여성들의 그 활동이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활동을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또 형성하며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여기에다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떠나가는 현실을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도 작용했습니다. 포항 출신인데 학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포항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포항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선택권 정도는 있는 도시여야 이 도시가 발전할 수 있고 미래가 있고 가능성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자는 화두를 던지고 그렇게 실행을 하려고 제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바깥에는 주변에는 계속 빌딩이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는데 저희 구도심은 갈수록 사람도 없어지고 청년도 더 없어집니다. 이 청년들이 다시 올 수 있는 동네를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한번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보겠다며 젊은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정계 입성에 성공해 지역 정치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